자,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13개 시군 330km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인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사업이 시작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문재인 정부의 이 공약이 1차, 3차 계획과는 다르게 큰 폭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제외가 됩니다. 추가 검토 사업으로 격하가 된 거예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거죠. 그래서 철도 노선 사업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오고 갔고,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이 사업과 충청산업 문화철도 사업은 사실상 파기가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던 중부권 횡단철도 노선 사업이 2022년 5월 1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충남 지역 공약 노선에 포함이 됩니다. 웃기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충청도가 낳은 대통령, 충남의 아들이라며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출신지가 충남 논산 공주란 점을 이용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충남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하면서 충남을 국가균형 발전 핵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거기까지는 근사해요. 네. 뭐 오랜 지역 이제 네. 그 동서를 가로지르는 철도에 대한 수요나 요구는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대선 공약으로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선 공약으로서는 충분히 다시 내세울 만한 여기까지는 정상으로 보이긴 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 네. 문재인 정부 때 예. 그렸던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네. 노선이 다시 그려져서 이렇게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개시가 됩니다. 거의 이번 저기 김건희 로드라고 알려진 이번 고속도로 게이트와 거의 유사한 네. 패턴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따가 네. 자세히 뭐 노선을 네. 보여드리겠지만요. 현재 보시고 있는 노선은 전체 노선입니다. 중부권 동서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 충남 서산, 충북 경북 울진까지 322.4km를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는 이제 공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산에서 당진 예산을 거쳐서 완공이 가능한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제 2025년까지 완공한다라고 하면서 성문 국가 인입 철도를 이제 계획을 합니다. 보시면 구간이 이상하게 꺾어지죠? 이게 구간이, 원래 구간이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네.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구간이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네. 기존 구간입니다. 네. 빨간색이 이제 새로 신설되는 네. 구간인데, 원래 예정지가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동서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여기서부터 대산양부터 성문, 송산, 거산을 거쳐서 합덕을 거쳐서 신라로 이끌어지는 이렇게 꺾는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원래 기차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한 바퀴 꺾습니다. 자, 근데 이 구간 가운데, 이 새롭게 신설된 이 구간 가운데에 성문산단 합덕 구간은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다라고 하면서 선제적으로 계획이 됩니다. 네네. 먼저 선제적으로 계획이 돼요. 그래서 동서횡단철도 진행에 따라서 이 성문산단에서 대산산단까지 이제 예, 연장이 될 계획인 겁니다. 네네. 그렇게 신설된 역사가 성문 선단, 그 다음에 당진 송산, 그 다음에 거산, 그 다음에 합덕, 예. 그 다음에 신라면 이렇게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의 역으로 당진시에 건설된 역이고요. 이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IC가 있는 노른자 땅, 바로 이곳이 명천이란 곳인데, 영천이란 곳인데, 여기에 무려 1650여 평에 이르는 큰 대지가 있습니다. 아, 네네. 여기에. 거기가 바로 최원순 씨의 땅입니다. 아. 자, 최원순 씨는 충남 당진 송화읍 영천리, 방금 말씀드렸던 영천리 땅, 그 다음에 성문면 교류리 땅, 송화읍면 당산리 땅 등이 있습니다. 총 다섯 필지의 땅이 있는데요. 어디 어디에 땅이 있느냐, 보십시오. 네. 놀랍니다. 자, 성문면 교류리 성문역이 생기는 곳에 한 필지 땅이 있습니다. 네. 송산역이 새로 신설되는 곳에 세 필지 땅이 있고요. 거산역이 생기는 곳에 무려 1650여 평에 이르는 한 필지의 땅이 있습니다. 역에만
걸쳐서 땅이 있습니다. 최은순 씨의 땅에 있는 곳으로 철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하기도 너무 황당한 노선이 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땅을 만들면 땅이 있으라. 그러면 철도가 만들어지리라. 내가 땅이 있으라. 그러면 고속도로가 뚫리리라. 뭐 이런 무슨 성경 구절도 아니고요. 거의 뭐 부동산의 신의 네. 초신급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네. 땅을 사놓은 곳으로 네. 기차가 지나갑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네. 지나갈 수 있다고 쳐요. 우연하게. 네.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역이 생깁니다. 역이. 자기가 지나가는 철도에 역이 딱딱 생기는 곳에 어떻게 미리 알고 땅을 사놓을 수 있을까요? 철도만 지나가면 사실 돈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역이 있어야지 확실하게 돈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아까 어제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해서 네, 네. 고속도로 지나가는 곳에 땅이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IC 네. 그러니까 출입구라고 하죠. 네, 네. IC나 JCT가 있는 곳에 네. 반경 3km 근방의 땅값이 가장 오르거든요. 네, 네. 철도도 마찬가지죠. 네, 네. 역사 주변이 가장 예, 땅값이 오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집 살 때, 네, 아파트 살 때 역 네. 주변이냐. 그렇죠. 역세권은 가장 많이 예, 따지지 예. 않습니까? 네. 여기 생기는 곳에 미리 알고 땅을 사놓는 이런 신공.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공시지가를 알아봤더니만 네. 영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제곱미터당 90년대에서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만원대 중반이었는데 네. 지금 3만원대로 올랐더라고요. 네. 철도가 생기면 이거는 거의 10배, 20배 그렇죠. 네. 오를 걸로 보입니다. 만원에 사서 20만원이다. 아, 뭐 좀 엄청나네요. 네. 뭐 진짜 저희가 정말 답이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이걸 네. 어떻게 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네,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넓습니다. 네. 참. 이거는 거의 국가 기반 자체를 그 사익으로서 흔들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열린공감이 보도하고. 열린공감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함께 보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면밀하게 지켜보고 시민들 분께서도 분명히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계속 떠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